네, 피플인사이드 오늘은 유동국 전남 테크노파크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전남 테크노파크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죠. 네, 테크노파크는 IMF 시절인 1998년에 전국 6개가 시범 설치됐습니다. 그 뒤로 현재까지는 18개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전남 테크노파크는 광주 전남 테크노파크에서 2003년에 분리되어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지역산업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는 지역산업 정책 기획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기술 사업화하는 등의 중소기업 육성 기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투자 유치와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의 기능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역 혁신의 거점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광주 테크노파크에 이어서 이 전남 테크노파크 원장으로 취임하셨는데요. 이 광주와 다른 전남 지역 산업적 특성이랄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우선 그 산업 생태계의 구조 자체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모두 아시는 것처럼 광주에는 삼성전자나 기아자동차 등의 대기업이 있고 전남에는 여수 석유화학단지와 광양제철 등의 대기업 현지 공장 위주 산업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은 같은 점이 있습니다. 네. 다만 산업의 육성 대상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정부가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자체마다 4개의 산업군을 지정해서 육성한 바 있습니다. 광주는 광, 가전, 자동차, 금형과 같은 산업을 육성했고요. 전남의 경우에는 금속 소재, 석유화학, 그리고 바이오, 조선해양 등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고 특히 전남은 소재를 중심으로 산업을 육성했다는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전남 테크노파크가 현재 마련한 이 지역 기업을 위한 지원 사업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테크노파크가 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R&D고요. 또 하나는 B&R&D 지원 사업입니다. R&D라 하는 것은 연구개발을 하고 연구개발 이후에서 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을 제작하거나 특허 인증을 하거나 제품을 성능 개선하거나 이런 등의 지원 사업이고 네. 금년도에 약 58억 원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B&R&D라고 하면 마케팅이라든지 판로 확보, 경영 컨설팅, 인력 양성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대략 올해 378억 원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이외에도 창업 보유하거나 또는 시험 분석, 인증 지원, 기술 유망 기업들을 육성하는 이런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전남 테크노파크에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의 수는 지금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전남 테크노파크는 5개의 센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5개의 센터에 120개의 입주 기업이 있고요. 현재까지는 대략 198개의 기업이 졸업하였습니다. 입주 기업들을 위해서 대략 저희가 지원한 사업을 했는데 네. 대략 1200억 원의 매출과 434명의 고용 지원 효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스타 기업을 육성하는 일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일반 기업과 스타 기업의 이 지원 어떤 점이 차이가 있나요? 네, 저희가 스타 기업이라 하면 정의하기를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 그리고 네. 상시 고용원이 10명 이상 기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에게 기술 지원과 사업화 지원을 통해서 기업이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 한 해에 저희가 32개 사업의 스타 기업을 지정해서 매출은 2,942억 원, 그리고 고용은 1,465명의 고용을 늘렸습니다. 스타 기업이 중소기업 중에서는 가장 미래형 기업이고요. 네. 전남형 강소기업과 그리고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저희가 육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2015년에 저희 전남에 있는 스타 기업 중에서 썬테크라는 기업이 전남 최초로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바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지원을 결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다양한 형태의 기업 지원 사업에 관한 평가표가 있고요. 네. 여러 기업 이력들을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준 내에 들어온 기업들을 심사평가해서 저희가 지정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제 지원을 할 텐데요. 경쟁률도 심한데 그렇다면 이제 어떤 기업들이 그 대상이 되는지 혹시 알 수가 있을까요? 주로 테크노파크 대상 기업은 주로 제조업입니다. 아, 네. 제조업이고 그다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4개의 산업군 내에 있는 기업들을 선택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그 기업들 중에서 크기에 따라서 중견기업, 중소기업, 창업기업들로 나누고 네. 그 기업들의 필요 요구사항을 마케팅부터 R&D까지 전체를 펼쳐서 네. 입체적으로 지원 사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지원을 했을 때
기업 육성에 있어서 조금 많은 성장을 보인 어떤 대표적인 내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기업은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썬테크라는 기업도 있고요. 네. 정부가 지정해서 기업 육성 사업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지원 사업을 받고 있는 기업은 월드클래스 300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네. 저희 전남에서는 월드클래스 300으로 주식회사 파루 하고 네. KC 주식회사라고 하는 이런 두 기업이 성공한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네. 기업들은 어떤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인가요? 파루 경우에는 태양광과 관련되지 않은 제품들을 만들고 있고요. 네. 해외에도 진출해서 훌륭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네, 또 월드클래스 네. 300, 또 스타 기업 지원, 또 다른 이제 다른 어떤 정책이 있을까요? 지원 정책에? 저희만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전략도 있지만 주로 네. 말씀드린 월드클래스 300 같은 경우에는 특단의 정부가 제공하는 강력한 기업 지원 수단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의 기업 지원 수단들은 가급적이면 월드클래스 300이라든지 또는 강소기업에 진입할 수 있는 사다리를 네. 만들어서 그쪽으로 유도하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네. 네. 강소기업이라고 하니까 이게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일반 이제 중소기업과 이제 강소기업의 차이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강소기업은 우리가 개념을 빌려오기를 독일에 있었던 그 히든 챔피언이나 네. 이런 개념과 유사하고요. 네. 개념적으로 정의하기에는 매출액이 50억에서 한 400억 정도 그리고 네. 성장률이 8% 이상이고 그중에서 연구개발비로 1% 이상을 출연한 기업들을 강소기업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전남에서는 2017년에 20개사를 강소기업 지정을 했고 네. 고용은 547명 그리고 매출액은 1조 3천억 정도. 네. 그렇군요. 예. 그러면 네. 이제 기업 지원에 대한 차원에서는 이제 테크노파크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청년 취업과 연결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와 관련된 어떤 정책이 있을까요? 뭐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테크노파크는 기업 지원을 통해서 그리고 기술 혁신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는데 주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특히 청년들 위해서도 나름대로의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우선 먼저는 창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창업 비즈니스 센터를 운영해서 사무 공간을 제공하고 경영 컨설팅이나 제품 팔로우 개척하는 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5명이 창업을 해서 네. 11명이 고용되었고 약 28억 정도 매출을 거뒀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돼서 크게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겠는데요. 하나는 공공기관의 예비 창업자를 배치하는 네일로 사업이 있어서 네. 104명을 배치한 바가 있고요. 네. 마을 기업의 예비 취업자로서 마을로 사업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도 400여 명의 일자리를 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동북권 일자리 센터를 저희가 만들어서 구진 구익이나 일자리 박람회를 통해서 일자리를 매칭해주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창업을 창업 지원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우선은 아이디어가 있으신 네. 분이 대상이실 거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년간 기업 육성을 위해서 가졌던 노하우에 의해서 네. 심사평가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을 창업하는 데 있어서 아이디어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네. 자금 조달 가능성이 있는지 네. 시장이나 기술과 이런 것들이 적합한지 등에 관련되어진 네. 다양한 형태의 평가표가 있어서 그 표에 의해서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각적인 면모가 고려돼야 되는 만큼 굉장히 경쟁률도 치열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경쟁률이 그렇게 치열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아직도 우리 문화가 창업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 거 아닌가 생각이 네. 들고요. 네. 지금 저희 그 청년 창업에 관련되지는 실업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네. 네. 저희가 벤치마킹하는 이스라엘의 경우도 사실은 비슷했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요즘화 펀드를 만드는 그 배경에를 보면 청년 실업이 너무 높아서 이 청년들을 구직하고 하는 과정이 어려워서 창업을 유도하게 됐고 네. 그 창업이 지금의 이스라엘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도 우리 청년들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구직도 중요하지만 창업하려고 하는 아이디어, 적극적인 의지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네,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앞으로의 운영 계획이나 목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네.
지금 현재 우리 경제와 산업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테크노파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 산업을 고도화하고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신성장 동력 산업을 육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 지원 후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서 테크노파크에 가면 기업이 살 수 있다, 성장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기업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신과 소통 그리고 속도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지역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동국 전남테크노파크 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